안녕하세요, 연주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명환 TV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색소폰 방음기를 10년 전에 구입한 걸 늦게나마 리뷰를 올렸는데, 색소폰 원 없이 집에서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시면서 하루에 몇 분씩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사느냐, 직접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대전에서 10년 전에 그냥 후배한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올리니까 저희 선배 한 분이 서울에서 구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영상 댓글 맨 위쪽에 뭐 어디서 판매하시는지는 제가 적어놨는데, 그 아키조마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도 전화가 오시길래 한편으로는 저도 대답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그쪽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악기를 직접 가지고 와서 시연을 해본 다음에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직접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말씀을 하시길래, 갤럭시 탭에 제가 어플을 따로 다운을 받았습니다. 뭐 데시벨 측정 어플, 소음 측정 어플을 다운받아서 두 가지로 오늘 제가 한번 색소폰을 그냥 불 때와 방음기를 씌우고 불 때와 어느 정도 그 데시벨이 차이가 나는지 지금 게이지가 아마 보이시죠? 제 얼굴은 아마 희미하게 보이실 겁니다. 뭐제 얼굴은 둘째치고 직접적인 측정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스케일은 못하고 그냥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제가 그냥 색소폰 불 때와 그리고 방음기를 착용해서 불 때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요 마이크는 좀 줄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소폰만 불 때입니다. 자, 다음은 방음기를 씌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게이지로 확인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플을 바꿔서 한번 제가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플이 바뀌었죠. 사실은 시험을 할때 실제 데시벨 측정 기계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험 하는데 제가 쓰지도 않는 물건을 그 돈을 투자해서 제가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음향 전문가한테 이 소음 측정 어플의 그 정확도가 어떠냐고 하니까 그냥 완전 전문가 아니고는 그거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로만 또 사용을 하면 조금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니까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아마 이제 그 어플을 보시면 뭐 조용한 소리, 뭐 도서관 소리, 뭐 시끄러운 뭐 차도 소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측정치가 아마 눈으로 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제가 소음기를 지금 낀 상태이기 때문에 소음기를 끼고 다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으실 때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는 거는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음성 전달을 위해서 제가 핀 마이크를 제가 착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게이지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색소폰 소리는 이 측정 어플 쪽으로 나가서 게이지만 정확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일단 어플이 바뀐 상태에서 소음기를 제가 끼고 다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게이지를 이 케이스를 착용을 하고 하면 그냥 생나팔 불 때보다는 조금 답답하죠. 뭐 숙달되면 이 안에서도 손이 자유롭게 잘 돌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뭐 습기 차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습기가 흥건할 정도로 연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에가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안에가 약간 눅눅해지겠죠. 그러면 열어놓고 조금 건조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으시고. 자, 다음은 어플이 바뀐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 기구를 빼고 생나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어플로 확인을 해 보셨죠? 저도 한 가지 어플로 색소폰만 불 때, 그리고 방음기를 끼우고 할 때, 또 다른 어플로 색소폰만 불 때, 방음기만 끼우고 할 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데시벨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게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요 정도 데시벨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소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아마 본인이 느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한번 손해보는 셈 치고, 직접 가셔서, 정 필요하시면, 가셔서 기구에 직접, 자기 악기를 넣어서, 본인이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사실 이거 제가 어플로 측정해서 한 것도 의심할 분들은 뭐 끝없이 의심하시는데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서 사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지금 텔레비전 보면서 아주 집에서 재밌습니다. 아주. 텔레비전은 텔레비전대로 나오고 손가락 연습할 때 바닥에다 뭐 하나 이렇게 받쳐놓고 장난치듯이 이렇게 연습하면 그래도 좋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힘든 세상에서 전 진짜 건강해지면 모든 게다 해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시대에는 꼭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럿이서 가셔서 이렇게 직접 사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어쨌든 제가 측정해서 해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연주 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측정 때문에 게이지를 보여드리느라 제 얼굴이 희뿌옇게 보인 거 이해하시고요. 멋진 연주 활동 되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